산소 제거. 개꿀 선택지죠. 불 L, 불 L, 불 일반 몹 L. 용해 장치. 야, 이거 알고리즘. 야, 이거는 세계 다 갖고 싶네. 짜가수리 일찍 씹어서 피관리 할까? 일단 뒤가 낫겠지. 아이야. 왜 이렇게 세냐? 불에서 잠만 자겠는데 이러다가. 최적화 찍기. 병불 진짜 볼 때마다 좀 그렇다. 저금통, 배터리. 다음 엘리트 보초기 겠지. 찍기 쓰면 잡을만할 것 같은데. 혼돈. 아유. 창공지능 나왔다. 자야겠지?
소대로. 뚝배기 깨진다. 죽었네. 체력이 이렇게 많은데. 답이 없네. 아니 이번에는 또 전격하게 나오냐. 스지 핵분열. 핵분열 창공지능. 아이고 판도라 다스창 돌리면 되겠네. 나머지 두 개가 좀 별로인 것 같아서. 크... 서지 편향 되부로죠. 방열판 창공지능도 되고. 서지 편향. 근데 수비카드 없음. 상점 돌면서 냉기라도 찾아봅시다. 자신 have to you. 편향님 젠장. 휴. 피지컬 게임. 찍기 12딜. 전기 도박칩. 도박칩이 제일 낫겠다. 서지 편향 빨리 쓰고. 그러면 이제 냉기 구체 만들 거 필요하지. 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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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기. 없네. 꽃샘추위 아니면 평영. 평영이 낫겠다. 아... 냉정한 꽃샘추위 평영. 냉정한 고. 아이고 2푼이 모자라서 돈 단 2푼. 킹계 갈석.
킹선 가슬기가 나와 여기서. 아니 이게 첫 턴에 다 나오면 안 되지. 서지 편향이 나왔는데 왜 쓰지를 못하니. 으둠 으둠 제규도 있겠다. 오직 서지 표량감. 무엇 서지의 그림 뜻은 잘 모르겠네요.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어째서 카카 코를 때리는 것이지? 컴드. 보스도 문제없이 잡겠지. 꽃샘 수입을 탐색. 탐색 있으면 서지 파워 쓰기, 서지 편향 쓰기 훨씬 편하겠네. 아 엘리트 갈걸 그러나? 웅이님 반갑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극혐. 보면 첨탑에 혐오스러운 애들이 참 많아. 이 보스는 저거 창공지능 밥이라서 별로 안 어려울 것 같고 강화하기 아주 좋은 타이밍인데
강화할 게 너무 많네. 덤벼라. 덤벼라면서 왜 진안 덤비냐? 덤벼 임마 쫄? 쫄았냐? 잘못 봤다. 덤벼라. 얘는 진짜 창공지능 하나만 있어도 잡을 수 있어. 핵분열? 핵분열로 어떻게든 서지 편향을 빨리 쓸까? 잼폭? 창공 증폭 까마귀 때문에 별론가? 역학 깍깍이 나올 수 있잖아. 핵분열이 별로 좋은 픽은 아닐 것 같은데 역학 쓸까? 턱턱턱이나 뱀녀 같은 거 생각하면은 흑우새는 맞잖아. 극혐새 일단은 물음표를 쭉 보자. 아예 알고리즘 안 썼다 씨. 히히오블 확실히 이 이벤트를 하면은
선택이 이만큼 강해졌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돼. 일망에서 낑낑대다가 윙부츠 재활용 돌리기는 힘든 덱이지. 창공 방열판 강화하고 재활용 돌릴까? 부츠 타고 불쭉 볼 수... 부츠도 막상 쓸 데가 없네. 재활용 넣냐 마냐 중대 사항인데. 드루 딸려서 좀. 아이씨, 이게 걸렸네. 와플? 와플도 굳이 돈 아깝지. 많이 맞았네. 신속 믿고 자면서 가자. 그냥 폭풍 달렸으면 잡았나?
너무 쫄보처럼 부르네. 오반복. 담뱃대. 역장 드디어 나타나. 야씨, 심장은 어떨란가? 일단 산막 보스, 와, 걷어내기. 산막 보스는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신성 결국 사과 못하나? 젠장. 그냥 뗄까? 희귀음을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실과 바늘.
아이고, 소시 모스팅 감사합니다. 나나나나, 이제 잘락했는데. 어디 가냐? 세키로 어떻던가요? 아, 이렇게 어렵다고요. 그죠. 수비카드 놓고 돌겠네. 잘 때 됐구만, 이제. 1회차 했는데 2회차 된 정보가 없네요. 이걸 방대. 창공 써야 되는데. 어둠 아니지 이시 제기 아 어둠 이시 길각이구나 간단한 길각인데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네.
14방어, 8방어, 22방어. 아니, 잘못 썼어. 적었을 생각 없었는데. 아, 창공도 못 썼네. 창공 써야 되는데. 배터리 충전으로 타이밍 한번 만들어서. 창공 써야 된다고, 이씨. 살려줘. 윙부츠는 왜 남아있냐? 기분 나쁘게. 거의 깬 것 같은데. 버퍼라도 좀 쓰고 싶네. 너무 사람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어쨌든 도노 데크까지는 잡겠네요. 까비 3등. 불에서 흡연하고 상점에서 하나 더 지우고. 신성가 뭘까? 킹선 가슬기 지워야 되고. 신성가 뭘까? 코스트 없는데. 아, 근데 1코스트 때문에 좀 아까운데. 1코스트 vs 1드로. 아, 신성가 뭘까, 그냥.
풍성한 가설기 좋을까? 뭘 해도 사실 클리어는 약간 힘들 것 같긴 해. 싸게 파는 곳에서 제가 3박 보스를 피 2남 기공을 깼는데 재활용이 있었으면 뒤졌지 않았을까요? 막을 수가 없네. 아, 체력 12로 뭐 어떡하라고. 개 노답인데. 창공도 못 쓰고 서지 편향도 안 되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네. 아이스크림인데 왜 썼지? 고래 하이.
한 잔이라도 쓰면 죽지. 이제 밀집도 떡락했고 가망이 없다. 어떻게도 안 되지. 도박집을 어떻게 바꿔도 안 되고. 여기서 서지 편향 써도 답이 나오는 게 아닌데. 난 죽택. 하, 창방 찐보스. 창방전에서 저렇게 안 맞았으면은 비빌만 했을 것 같은데. 아깝다. 재활용. 세월용. 마지막에 걷어내기가 붙을 것 같으면 세월용이 있는 게 나았을 텐데.